Number 6. Thanks for coming to Aaron's recital yesterday. 자, 일단은 지금 들으셨죠? 뭐래요? 일단은 감사 나왔고 두고 뭐 Aaron's 뭐 다음에 recital. recital이니까 뭐예요? 무슨 뭐 공연 같은 거겠죠? 그리고 오늘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바로 A, B, C, D 나오겠죠? 그럼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는 다 못 적고 땡스 포커면 뭐 보통 이 정도 적히고 이렇게 정도밖에 안 적힐 거예요. 일단은 뭐 두 단어 세 단어라도 막 이렇게 적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자. 그러니까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그 노트 테이킹을 강조하는 선생님들은 많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하라고 많이 좀 권면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오늘도 시험이 있긴 하겠지만 그 중간중간 이렇게 딴 생각이 탁탁 들어요. 적음으로써 그걸 좀 예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딴 생각하면 당연히 못 들은 거예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A에 A. I hope she didn't notice my absence. 자, 일단은 지금 Aaron 이거 자체가 남자 이름인 것 같은데 she라고 나와 있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she didn't notice 다음에 뭐라 했죠? my absence 라고 하거든요. my absence가 뭔데요? 부재 아니에요, 부재. 내가 없는 거, 결석한 거. 근데 분명히 우리 사이트 오늘 맞았고 고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A는 정답되지 않겠죠. 다음에 B. She must be looking forward to it. 자, she must be looking forward it. 자, 지금 그녀는 must be looking forward it. 그거를 기대하고 있으면 틀림없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죠? 네. 끝난 거고, 아, 얘가 지금, 아까, 에린이라고 말했는데, 에린이면 여자 이름인가? 그래서 자꾸 시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남녀 그렇다 치고,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했기 때문에, she must be looking forward. 그녀는 기대하고 있으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상으로 지금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C. I'm glad you liked my performance. 자, 이건 지금 공연의 입장이 누구예요? 지금 보러 온 건데 본인이 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시범에서는 my performance가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답이 뭘로? 안 되는 걸로 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D번은 D. Sure, I wouldn't have missed it. Sure, I wouldn't have missed it. 뭐예요?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였어 라고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줘서 고마워. 그럼 나 당연히 와야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니까 Number 6. Thanks for coming to Aaron's recital yesterday. A. I hope she didn't notice my absence. B. She must be looking forward to it. C. I'm glad you liked my performance. D. Sure, I wouldn't have missed it. 튕겨주셨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걸로 D번으로 갈 수 있겠고 일단은 이유를 좀 적어보세요. 지금 그 기억이 좀 생생할 때 내가 왜 틀렸지? 라는 거 자, 틀린 이유 뭐예요? 예, 어떻게? 어디? 퍼포먼스만 듣고 마이 부분을 좀 놓치신 거고요. 네. 예, 다음에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